배틀러의 3분 릴리즈, 연예인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을 3분 동안 담아서 보여드리는 컨텐츠로 사복 패션, 스타일링, 연출, 컬러 활용법에 도움을 받으시고 나의 최애라면 심장 아파하면서 가만히 눈호강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타입이더라도 사람마다 퍼스널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을 유연하게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늘 준비한 연예인 이름과 타입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차은우님은 겨울 클리어와 겨울 트루가 걸친 타입인데요. 겨울 트루라기에는 완전한 차가움만이 메인이기보다는 클리어, 좀 선명하고 반짝이는 느낌이 강조되면서 그렇다고 겨울 클리어 정석이라기에는 차가운 면모들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두 타입의 중간에 걸쳐있는 예시로 딱 좋은 차은우씨인데요. 어쨌든 선명한 겨울 타입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큼 반짝이는 별빛, 즉 까만 밤하늘의 하얀 별처럼 극단적인 대비감을 잘 소화합니다. 영도 대비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컬러로 준 배색도 참 잘 소화하고요. 클리어 타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느낌도 심하게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캐주얼만 아니라면 잘 소화하고요. 겨울 타입의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대비감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세 티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가 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대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뜻인데요. 차은우 씨 얼굴에 이미 극명한 대비감이 있고 또 광도 있으시고 또 눈동자에 홍채가 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현상은 증가하게 됩니다. 겨울 타입은요, 아몬드 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의 크기가 어떠하든 검은자가 먼저 시선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D가 아닌 2D처럼 아몬드처럼 딱딱하게 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이 겨울꿀톤을 아몬드 눈동자, 아몬드 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차은우 씨는 이제 온도가 너무 더워지거나 건조해지거나 올드해지거나 여름 타입처럼 중명도 쓰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워스트화가 진행이 됩니다. 차은우 씨는 이미 충분히 잘생기셨지만 워스트 컬러를 입었을 때 베스트만큼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스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범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차은우 씨의 다른 타입에 해당되는 의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타입이 광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진들을 살펴보시면 클리어 스타든 트루 스타든 정말 광이 중요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프트 겨울이나 딥 겨울은 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타입은 아닌데요. 이 트루스타와 클리어스타는 둘 다 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드해지거나 텁텁해지거나 광이 있더라도 너무 올드해지는 광은 어울리지 않는데요. 트루스타, 클리어스타 모든 면모를 가지고 있으신 차은우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즈님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의 댓글은 해당 주제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